미국 보스턴은 교육도시답게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명문대학 진학을 수월하게 돕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00여 개 미국 연계대학으로의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해주는 멋진 학교가 있습니다. 치밀한 레벨의 영어 과정에 미국 대학 진학 니즈까지 속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내실 있는 명문학교 미국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까지 별도 운영되고 있다니 좋은 학교 선택이 성공 이야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바로 그 학교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 지금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는 보스턴 커먼이 마주 보이는 파크 스트리트 스테이션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아기자기하고 내실 있는 학교가 바로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입니다. 아담한 학교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액티비티 사진들이 예쁘게 걸려 있었는데요. 가족 같은 분위기의 화기애애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들의 세심한 학습 지도를 통해 학습 능률을 높여주고 각기 다른 레벨 반 학생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학교입니다. 교실, 휴게실, 랩실 등 학생들이 열공하는 학교 내부. 보기에도 좋고 아기자기해 보이시죠? 사실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FLS 레벨 7 이수시 토플 점수 없이 연계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Why waste your time? FLS의 초집중 영어 과정을 소개하던 브로셔에 등장했던 이 문구는 FLS의 프로그램 성격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FLS 인터내셔널은 총 6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이 중 4개는 미국 대학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LS의 보스턴 커먼 센터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은 총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주 30교시 과정의 집중 과정과 주 40교시 과정의 초집중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가 중요해도 해외에서 주 40교시의 초집중 과정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해외 어학연수가 결코 만만한 비용을 들이는 진학 코스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 30교시와 40교시 영어 과정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집중 영어 과정과 초집중 영어 과정은 영어의 각 영역을 공부하고 각 레벨에 맞게 토플 프리퍼레이션, 아메리칸 컬처, 슬랭 앤 이디오매틱 스피치, 컴포지션, 컨버세이션 스킬 등 선택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 이제는 즐겁게 그리고 집중해서 영어 실력 향상을 이루어 보세요. 아기자기한 학교답게 친절하고 상냥한 FLS 교직원들, 무엇보다 친절하고 외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근한 수업 진행 방식과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즐겁게 영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에서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영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쑥쑥 향상되는 영어, 그리고 미국 대학 진학, 거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LS는 영어 연수 후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FLS는 총 80여 개의 제휴대학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학연수 후 미국 대학 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진학 서비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프로그램은 제휴대학들 이외에도 미국 내 모든 2년제 및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 상담 및 지원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FLS의 대학 진학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세심한 미국 대학 진학 상담, 신청서 하나로 입학 신청 가능한 80여 개 제휴대학, 신속하고 간소하게 진행되는 입학 신청 절차, 토플 성적 없이 미국 대학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입학 수속, 제휴대학 중 최소 1개교 입학을 보장하는 보장 시스템까지. 미국 대학 진학 니즈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솔직히 찾기 쉽지 않겠죠? 게다가 FLS 집중 영어 과정을 12주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학 진학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영어 연수 영어 레벨 7 이상이 되면 토플 성적 없이 연계 대학을 선택하여 대학 수업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 수업 이수 과정은 집중 영어 과정과 초집중 영어 과정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죠. 대학 수업 이수 과정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학교들, 벙커힐 커뮤니티 컬리지, 사이트러스 컬리지, 컬리지 오브 서던 네버다, 사이프러스 컬리지, 글렌데인 커뮤니티 컬리지, 락헤븐 유니버시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무조건 캠퍼스가 큰 학교만을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 정말 베스트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핫, 소쿨한 어학연수 트렌드, 대학 수업 이수 과정을 통해 미국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고 탄탄한 연계대학 진학까지 꿈꿀 수 있는 학교. 단순한 영어 연습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생들과 함께 진짜 미국식 영어를 습득하면서 대학 진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하는 친구들이 모인 학교,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 여러분의 다음 선택 망설이실 필요 없으시죠? 다음 학교는 바로 FLS 인터내셔널 보스턴 커먼 센터입니다.